안녕하세요. 단지내 그린하우스입니다. 낮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꽃들이 활짝 피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고상국화. 요거는 청아숙부쟁이. 예쁘죠? 색감 너무 예쁘죠? 고상국화가 이제 요번에 처음 봅니다. 분재국화인데 색상이 진하네요. 요거는 일반 국화보다 자주색이네요. 귀엽습니다. 아무튼. 폼폼 국화도 이제 피기 직전이고, 우리 귤 보실래요?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세 개나, 두 개, 하나는 어디 갔지? 오잉? 한 개가 안 보이네. 찾았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귀여워라. 키운 지는 한 3년 정도 돼 가는데 이제 원래 3개 달렸습니다. 해국 한번 보실래요? 해국. 해국이 다 피면은 예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 가지고 아직 많이 들이지는 않았어요. 아직 밖에 있습니다. 펜타스도 그렇고 이거는 분갈이 해줬더니만은 페어리스타 흰새 한 포트 드렸거든요. 며칠 전에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건데 이것도 분갈이 해줬더니만은 잎 색상이 누렇게 떴네요. 요거는 흰색. 흰색도 있었는데, 여름에 보내가지고 아쉬워가지고 다시 한포 터뜨렸습니다. 프로스트 요거는 삽목했는 거고요. 어머나, 어머나. 이거 작년에 몇 송이 안 펴가지고, 개나리 자스민. 이렇게 맺었네요, 꽃이. 어머나, 벌써 맺었어요. 계속 너무 길어가지고 다 잘라줬거든요. 근데, 와, 세상에,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자를 걸. 너무 길어가지고 다 잘라줬는데, 아쉬워라. 요거는 1일초가 한 송이 피었네요. 외롭게. 늦게 씨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폈습니다. 핑크도, 연핑크도 한 송이 피었고요. 요거는 웨딩 질랜데 꽃이 맺었습니다. 요거는 청사랑초. 청사랑초. 우리 집 애기가 계속 제가 이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따로 다닙니다. 이거는 월동도 잘 되고 꽃도 잘 피고 군데군데 제가 막 심어놨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원래 우리 호두 집이 있었는데 강아지 집이 있었는데 치우고 이렇게 수국을 다 모아놨습니다. 여기 단풍나무 밑인데 국화도 애기치 한번 보세요. 애기치 너무 이제 꽃 피기 시작했네요. 호두야, 엄마하고 놀고 싶었어? 색동국화도 이쁘고 애기치 요거 원래 모주가 이건데 삽목했는 게더잘 크고 있네요.
여리여리한 게 이거는 야생화 정말 정말 야생화입니다. 요거는 색동국화. 아 이쁘라 이거는 목수국인가요? 아직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꽃들을 다안 잘라줄 걸 그랬나 봐요. 색상이 지금도 예쁘네요. 이거 다 잘라줬거든요. 저거는 장미 수국인데 아직까지 저렇게 몇 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케라톤 아직 몇 송이씩 피고 있고 갯모밀. 갯모밀은 월동도 잘 되고 크기도 잘 크고 씨앗이 떨어져서 엄청 올라옵니다. 고산이 여인 정말 예쁩니다. 분재국화인데 제가 삽목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정말 예쁘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떤가요? 저는 막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화분마다 다 꽂아놨는데 이렇게 조금 조금 조그만하게 이렇게 전부 꽂아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은 화분들이 포트 화분에 저는 뭐 요거는 원평소국인데 아 요것도 하늘하늘 귀여워라. 이거는 루비 보르니아인데 꽃은 하나도 없고 지금 이렇습니다. 저거는 물사리 꽃은 지금은 피는 계절이 아니라서 봄 돼야 피겠죠? 원평소국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 자그마한 포트 하나 샀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져가지고 물봉순화도 오늘도 여전히 피고 있고 엘레강스 이거는 월동이 안 돼가지고 안에 들여야 됩니다. 꽃은 정말 잔잔합니다. 여기도 숙부쟁이가 한 송이 피어있네요. 이거는 향등골프 누가 저뭐 어느 유튜버님이 이게 등골풀 이게 왜 등골풀인지 꽃을 보고 등골 빠지겠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꽃송이가 그렇잖아요. 아 야생화와 블루베리님이 그러셨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빵 터졌습니다. 향등골. 저 뒤에는 세이지가 엄청 예쁘게 피었네요. 세이지. 너무 뒷담벼락에 붙어 있어가지고 안 봐줬더니만 예쁩니다. 세이지, 한입 세이지. 폼폼이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노랑노랑. 군데군데 제가 많이 삽목해가지고 국화를 못 버려가지고 이렇게 군데군데 있습니다. 오늘도 플룸바고는 이제 질 때가 다 됐네요. 백일홍도 그렇고 청아 숙부쟁이 와우 옆에 거는 홍아 숙부쟁이라고 샀고요. 요거는 청아 숙부쟁이라고 이거 심었는데 아 꽃색이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연하고 요거는 진하네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어떠시나요? 그렇게 느껴지나요? 색감이 진하고 연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청아 숙부쟁이. 가까이 볼까요?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요거는 홍아 숙부쟁이. 색깔이 조금 보라색이 더 진합니다. 요거는 실패랭인데 정말 오래 펴주죠. 아직까지 한 송이 펴주고 있습니다. 율마도 잘 크고 있고요. 일일초랑 루엘리아 오늘도 한두 송이. 여기도 고산의 여인. 요거는 애기찔레. 애기찔레 꽃송이가 맺어가 있네. 애기찔레. 요거는 분홍찔레. 분홍 애기찔레. 저는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아무데나 실을 잘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기도 정리는 안 되는데 그래도 꽃 보면 이쁩니다. 여우꼬리도 바닥에 그거 심어놨더니만은 이렇게 막 군데군데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비댄스도 한 송이 폈네요. 여기는 비댄스. 풍로초도 여기 있고요. 풍로초 분홍색 흰색 이렇게 한두 송이 피었네요. 풍로초도 다 올라가야 됩니다. 2층으로 이제 2층 베란다로 올라가야 되겠죠. 코랄 세이지도 이쁘고 블루 세이지. 해피 블루. 요거는 청사랑초. 고산의 여인이. 정말 군데군데 있어도 정말 예쁩니다. 기억을 함.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